안녕하세요, 장용석입니다. 이거 왜 가려지는 거 아니야? 오늘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. 너 말고. 오늘 제가 차 보러 가요. 제 데일리카를 바꾸고 싶어서 요즘 안달이 나서 일하다가 땡땡이 쳤어요. 저 영상 찍어달라고 동국이를 데리고 왔어요. 네 이름 나오면 안 되냐? 뭐 상관없어. 이제 뭐 얼굴 다 털려있네. 같이 가는 길이에요. 좌회전입니다.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. 무슨 차인지는 가서 공개할게요. 이게 전화기가 아니구나. 안내를 종료합니다. 이게 3.0 슈퍼차저인가요? 좋다. 훈유가 일단 깨끗하네. 다 까지더라고 얘도. 좋으니까. 이런 버튼류가 끈적거리기 시작한다. 이거 타보면 솔직히 저거 3.0 타보고 싶은데. 그래? 아니 왜냐면 가격 차이가 안 나니까. 그치. 주행거리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. 그렇긴 하지. 3만 킬로 차이인데. 3만 킬로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. 연식은 오히려 제가 2년이 생생하니까. 사이드 미러부터. 엔진 필링이 절대 얘보다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. 이유가 있으니까 저 엔진은 올려놨겠지. 그렇지. 5.0이라고 해도 얘가 고출력 모델이 아니니까. 그치. 제가 봤을 때 300마력 후반대일 거란 말이에요. 왜 이렇게 딱딱하냐 차가? 제교는 원래 말캉말캉한 느낌으로 타는 건데. 근데 이게 차저가 달린 거에서 쥐어짜는 느낌하고 배기량이 높은 차에서 넉넉한 토크가 나오는 느낌이 좀 달라. 그래서 난 그래도 배기량 높은 차를 좋아하거든. 그래서 이제 한번 왼쪽으로 좀 돌아줘야지 안 어지러울 것 같은데. 계속 오른쪽으로만 도니까 이거 코끼리 코어 하는 것 같은데. 아 왼쪽이에요? 아유. 아 근데 이게 그 전 모델 제규어에 비해서 승차감이 단단해. 단단해졌어. 보들보들한 그런 매력이 없네. 코너링이 막 좋고 그런 건 아닌가?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제규어의 원래 스타일은. 아니 고속 안정성이 좀 높아졌을 수 있겠죠. 낭창거리는. 그치, 낭창거려서 사실은 고속 안정성이 없었으니까. 너무 딱딱한데 이거? 772주도 이렇게 안 딱딱해. 아 이거 뭐야 이거? 5시리즈야? 제 차 스포츠 모드 든 것보다 더 딱딱한 것 같기도 하고. 이거 노면을 그대로이네. 이 모델의 멈춰 추구하는 거랑 너무 다르지 않나 이건? 다 있네 노면을. 시프트 패드를 달아놓은 이유가 있는데. 그러니까 RPM 좀 써보세요. RPM을 여기서 어디서 써? 아니 그냥 저속에서 쓰는 거죠. 기어 내려가지고 시프트 패드. 스포츠 모드로 안 넣어도 돼. 여기서 내리면 돼. 그냥 풀릴 걸려. 근데 내리면 그러네. 아 그러네. 지가 풀어버리네. 달릴 때 엔진 필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.
이 정도면 공회전 상태랑은 또 다르잖아. 약간 이 고음의 노이즈가 약간 있긴 한데 엔진이 원래 좋은 엔진은 쓰진 않지 얘네들이. 독일 애들도 아니고. 형님이 지금 타고 있는 것보다는 어때요? 출력이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. 내 차라 이게 존나 안 나가는데? 이게 리스폰스가 느려. 그보다 힘이 센 것 같다. 근데 아니 리스폰스가 약간 느린 것 같아. 원래 아니 4000rpm부터 힘이 나오던데요 방금. 아 그래? 내가 볼 땐 슈퍼차저가 훨씬 더 저RPM에서 힘을 많이 쓸 것 같아. 옵션은 이게 더 좋은데. 옵션은 차이 안 나잖아요. 실내 색깔만 다른 거 아니에요? 어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. 그리고 뒤에 테이블이 없더라고. 얘는? 어, 얘는 있고. 아, 예. 어. 왼쪽. 아니, 들어가는 게 이쪽 아닌가요? 아니요, 왼쪽. 아, 난 길치야. 완전 길치인데? 이 정도면? 그냥 말을 안 듣는 줄 알았어요, 저. 아, 그래? 나는 저쪽으로 들어가는 길인 줄 알았어. 난 이 엔진 필링 나쁘지 않아. 근데 이, 아, 이거 진짜. 어디로 들어가죠? 한 번 더 내려가셔도. 아 내려가야 돼요? 벤틀리를 사고 싶다 갑자기. 차 어떻게 생각해요? 뭐 괜찮은데 나는? 이 정도면? 왼쪽? 어떤 면이 아쉽고 어떤 면이 마음에 들어요? 일단은 뭐 실내 디자인이나 그런 거는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이니까 그런 게 마음에 들고, 아쉬운 거는 이게 원래 제규어가 원래 승차감이 이렇게 낭창낭창한 느낌으로 타는 차인데 이 차는 약간 하드해. 근데 또 나름 또 이제 달리기 성능은 또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. 원래 출렁거리는 게 좀 짜증났었는데 사실 구형은 어차피 이게 에어스프링이 들어가가지고 전자식 서스펜션 들어가가지고 지가 제어가 되기 때문에 고속에서도 그렇게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거든 이 차가. 구형 차들도 물론 BM보다 못하지. 얘는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아주 좋아. 이게 실내 디자인이 난 제일 좋거든. 이런 디자인이 좋아해. 왼쪽이죠? 네,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는 아니지 사실. 거기다 뭐 변속기는 어차피 뭐 믿을 수 있는 8단 변속기 들어가 있고 그런 면에서 나는 괜찮아. 여기서 오른쪽 3.0도 한번 타보고 싶은데. 와 이렇게 충전하고 안 타면은 안 사면은 큰일 나겠는데. 그쵸? 아니요. 3.0도 한번 타볼 수 있을까요? 느낌을 좀 느껴보고 싶어가지고. 확실히 마운트 진동이 얘가 확실히 심해. 지금 이거는 마운트는 가져가면 바로 바꿔야 될 것 같은. 짜증나서 못할 것 같아 이 진동 때문에. 확실히 얘네가 연식이 짧아서 끈적거림은 있는데 벗겨진 건 없어. 비상등만 좀 바보 같고. 이 원래 플라스틱 느낌 자체가 얘가 왜 더 출렁거리는 느낌이 나지 나는? 얘가 더 가볍다. 저 제 말이 맞죠. 그 5.0보다 초반에 더 리스폰스를 더 이렇게 강력하게 주나 봐. 슈퍼차저여가지고 저속도 좀 높은. 이게 초반에 더 가쁘네.
근데 왜 차가 이렇게 좌우로 삐뚱삐뚱 거리는 느낌이 나지 얘는? 슈바가 터졌을 수도 있죠. 터졌으면 앞슈바가 경고등이 앞에가 좀 들어오지. 있어요. 뭐가 있어? 그 출렁거리. 출렁이 아니라 얘도 똑같이 단단한데 살짝 그 뭐라고 그래? 꼭 스테빌라이저 없는 것처럼 흔들려. 어, 아니 지금 그래 계속 운전하는 느낌이 쟤는 딱 정지 상태 아니 이렇게 주행할 때 좌우에 기웃덩거리는 느낌이 훨씬 더 안정적이거든. 댐퍼가 터졌을 수도 있죠. 에어는 안 세고 댐퍼만. 왼쪽. 어차피 어셈블리인데 느낌이 있겠지. 약간 출렁거리는 것 같아 이게. 근데 출렁거리면 부드럽기를 해야 되는데 딱딱한 건 똑같아. 하체가 조금. 하체가 약간 좀. 방금 아까 찌그덕거리는 거. 들었어? 키로수가 있어. 아무래도 아니 그리고 재교가 그래. 하체가 병신이야. 아, 차저 소음이 난다. 차저가 소리가 안 날 수가 없구나. 나름 재밌을 것 같은데? 아, 이 느낌이 다르다. 토크감이 고르게 받아요. 이게? 근데 출력은 5.0이 조금 더 센 거. 출력은 센데 아, 이 패들이 진짜 불편하게 해놨다네. 여기에 또 하나 레버가 있어가지고 뒤쪽에서도 소리나. 두구덕 두구덕. 슈바가 조금 안 좋은 것 같기도 해. 이제 잔노면에서 소리가 좀 나네. 네, 차저 소리가 싫은데? 이게 웅 이 소리가 싫어. 얘네도 이중창 기본이네. 이게 뒤에서 두구덕 두구덕해. 앞에 찌그덕거리고 5.0이 왼쪽. 그치? 소리 나지. 5.0이 훨씬 난 것 같아. 차는 그게 훨씬 낫다. 이거를 한 4.0 슈퍼차저로 해줬으면 몰라도 조금 어중간해. 3.0 슈퍼차도 조금 애매한. 근데 어떻게 2.0도 있냐 이게? 두둑 소리 나. 앞 쇼바가 안 좋은 것 같아. 이 소리가 딱 전형적으로 쇼바 유격 생겼을 때 나는 소리 같은데. 그래서 출렁거리는 느낌을 받았나 봐. 아까 그 차에 비해서. 딱 출발하자마자 이게 벌써 이 좌우 롤이 느껴져. 차가 한번 흔들거리면 딱 멈춰줘야 되는데. 그러니까 흔들흔들흔들 그 느낌이 계속 나. 근데 똑같이 딱딱해. 야 이거 봐 지금도 훅 돌아가는 느낌 나 차가. 나만 느끼는 거구나 운전을 하니까. 뭐 이럴 때 자꾸 차체 자세를 놓쳐. 못하겠다 이거. 저걸 안 타봤으면 이걸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확실히 차이가 확 나. 너는 내가 재교를 사는 걸 말리고 싶어? 네 말리고 싶어요. 왜?
이상한 사람들이 타는 차야. 그치? 근데 또 가성비가 좋다고 하니까 또 할 말이 없어. 아니야, 사실 뭐 3천만 원 정도면 조금 오래된 벤츠 S클래스 차도 돼. 수리할 수 타면 되는데. 근데 길에서 너무 흔해, 차가. 10만 킬로, 한 13만 킬로 탄 7시리즈도 살 수 있는 거야. 그치. 알프바디. 13년식. 이것 말고도 11년식이면. 이건 13년. 5.0이 훨씬 낫지. 훨씬 나아. 차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달라. 이거는 이제 출력을 떠나서 출력도 얘가 낮아요. 응?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떠나서 차체의 느낌이 5.0이 훨씬 더 좋아. 이런데 너무 낡았어. 아니 뭐 뒤에 테이블은 내가 쓰지도 않을 건데. 아 그리고 그러네. 여기 그 스웨이드 차이가 있네. 어 스웨이드 차이가 있어. 저 5.0은 미 천장이 알칸트라였던 것 같은데. 근데 부동액 냄새가 살짝 난다. 예? 부동액 냄새가 살짝 나. 아 이거 시트 제 차에서 나는 냄새가 똑같아요. 그래? 부동액 냄새가 아니고? 이거 틀고 나서부터 그 살짝 시트 냄새가 나는데 홍콩 시트 냄새. 이게? 그냥 오래된 냄새가. 담배 냄새야. 담배빵이 있잖아. 담배 피는 사람이 통풍을 키면 이 안에 배는 거야.